네, 다만 월요일 장 초반에 특징적인 플레이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에 도전하고 있는 룽트코리아 보시죠. 오랜만에 게임주내에서 신작 모멘텀으로 활발하게 매기가 몰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모바일 신작입니다. 열혈 강호 글로벌의 인기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사전 예약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열혈 강호 글로벌은 위메이드 위맥스 플랫폼의 유틸리티 토큰, 네, 타이근 토큰과 피투이즈와 크리스탈을 적용했습니다. 돈 버는 게임이죠. 피투이가 우호적인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 새롭게 흥행 기록을 써내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인데요. 상한가로 올라갑니다. 약간 풀렸다가 직행했다가 이런 흐름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한가로 9,000 지지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가격대 9,2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장의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찍었던 종목인데요. 덕신하우징, 장 초반에 16%까지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수위가 교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도심주택공급 실행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TF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발표가 됐었죠. 네, 2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실내 인테리어나 건자재 관련된 수요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덕신하우징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시세가 약간 시들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구간에 8% 후반대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2,4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볼펜 회사인 모나미가 화장품 업체로의 변신을 발표하면서 네, 오늘 주가 7거래 연속의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정기 주총을 통해서 화장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이 통과가 되는데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성적수 미달로 해서 충족되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총 통과가 된 건데요. 본격적으로 색조 화장품을 우선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슬형 아이라이너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립, 네일 틴트 이런 것들을 먼저 생산해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편 모나미의 창업주인 송삼성 명예회장이 지난 1일 별세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윗골에 조금 달고 있는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평소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700만 주 넘어가는 거래 동반되면서 5천원 선에 강하게 뚫어내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실적 호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분위기가 밝은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면서 목표가를 기준에 12만원에서 만원 올려잡은 13만원을 써냈습니다. 기대 이상의 수출 호조가 그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에서 수출 성장세가 고르게 나타났던 것으로 수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국내 외출 호조와 우후적인 환율 효과로 인해서 당초보다 영업이익률이 이번 1분기에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써내고 있습니다. 현재 10만원대 돌파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10만 4,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음 오늘장의 신저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 휴재를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네, 눈높이를 낮출 때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트레이딩 바이를 줬습니다. 그동안 휴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퍼를 받아왔던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매출이 좋았고요.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주주 변경 이런 이벤트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면서 최대 PR이 60배까지 올라갔던 휴재리였습니다. 하지만 네,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요. 법률 비용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소식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화려한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냉정한 투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에서 톡신 매출출입 조다 면밀히 지금 관찰하면서 투자 의견을 살펴봐야 할 때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현재 오늘 신저가 다시 경신하고 있고요. 지금 크게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가격대는 11만 5,4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다시 한번 내고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도 보시면은 호중국 감소증에 대한 임상 이상을 자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이고 오늘 바로 정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워낙에 장기화가 되면서 임상시험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향후에 다시 재개할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치료 지침이라든가 과학적 근거
데이터들을 재반영해서 그 시점에 다시 적절한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은 일단 임상 이상의 중단된 데 대한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가는 깊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지하실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나가는 과정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25,05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